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르4라는 글로벌 게임에 나오는 흑철을 지금 생산하는, 채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흑철, 바로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다크스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드레이코라는 부분으로 교환을 하고, 이 드레이코가 교환이 된 것을 이제 위믹스에 대한 가상화폐로 교환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흑철을 수집하는 이런 뭐랄 게임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드레이코라는 개념 자체를 소개를 했던 것이 미르4에 대한 우리가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8월 26일 날 글로벌 출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재평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200원짜리 주가 현재는 이제 9,200원까지 뭐 4,500% 크게 급등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8월 달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2만 원대, 3만 원, 2만 원대, 2만 5천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주가도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더이 게임주 안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리니지가 NFT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P2E 시장까지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이 NFT 관련해서 상당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NFT는 유형이라든지 무형 자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으로에 대한 전환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리니지만의 특화된 부분은 아니죠. 사실 지금 최근에 컨텐츠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많은 뭐 제작사들이라든지 엔터 관련된 회사들도 NFT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봤던 것은 바로 이 P2E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오늘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가는데 P2E 시장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느냐. 저희도 이제 10월 12일 날 56만 원대, 50원 8천 원대,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약40%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P2W, P2E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게임은 이제 P2W입니다. 그래서 Pay to Win. 게임을 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돈을 넣는 개념이죠. 돈을 쓰는 개념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2차원적인 부분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죠.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제 법적 규제가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게임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는 바로 P2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투 언,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기기 위한 게임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게임으로 시점이 전환되면서, 미르4 글로벌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흑철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볼수 있고, 그 가상화폐를 실생활에도 화폐에 대한 개념을 쓸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현재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 안에서, 그럼 국내에 대한 많은 기업들도 지금 이 P2E 관련해서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이, 자, 국내 법안에는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에 보면,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에 대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중국에서는 게임으로 돈벌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국내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P2E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 바로 왜 미르4 글로벌이 8월 26일 날 출시라고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자, 미르4 글로벌이에요. 해외 서버라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게임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요소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글로벌 서버에 대한 유무를 봐야 됩니다. 자, 글로벌에 대한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내에선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만 서버가 있는 기업들은 P2E를 할 수 없다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접속자 수를 봐야 됩니다. 자,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그 가상화폐에 대한 통용되는 가치가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고유 IP가 있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족시켰던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NC소프트였다는 거죠. 자, 저렇게 50만원짜리, 55만원짜리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NFT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시장이 열광했던 것이 아니고 P2E 시장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실제로 이런 NC소프트가 지금부터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서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든지에 대한 2차적인 대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한 화두로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성공 요소를 보면서 여기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NC소프트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리니지에 대한 고유 IP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NC소프트 관련한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자, 배틀그라운드나 이제 컴투스도 서머너즈 워 같은 게임들은 글로벌 서버가 출시되어 있는 게임들입니다. 넷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넥슨이 대부분 게임들이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P2E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넥슨 GT란 시티랩스, 뭐 펄어비스나 데브시터즈, 뭐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플라이는 또 가상화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조이시티나 썬데이 토즈 웹진, 뭐 W게임즈 넷마블, 뭐 이런 기업들이 또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퍼블리싱 기업들, 퍼블리싱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서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쉬운 개념이죠. 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빠졌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 위메이드가 상당히 좋은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오면서 지금 P2E 시장이 확장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도 이에 상응하는 또는 이 사업 모델을 보고 본인들도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가상화폐와의 융합 또는 복합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게임주가 다시 한 번 더 성장에 대한 메커니즘에 접근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도 방송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가상화폐와 가상현실로 대비되는 게임주가 합쳤을 때 그게 왜 돈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P2E 개념은 반드시 알아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반드시 체크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는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와 구독하기 반드시 해주시고요. 어딜 가나 수익률 1등을 차지했었는데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